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. 이곳은 지난해 10월경 완공됐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지역 주민들은 체육기구 등 시설물 구비 후 조기 개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생각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건들이 들어와서 1층에 헬스와 2층에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서 주민들이 100몇 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하기로 했었습니다. 그런데 장비도 안 들어와져 버리고 문을 안 열다 보니까. 순창군은 커뮤니티 센터 완공 후 적절한 운영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완료 기간이 연말까지인데다 준공검사 절차가 남아있어 하자 보수 등 시설 보완 후 개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물을 완벽하게 사용하게끔 만들 의무가 저희한테는 있는 거죠.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물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현재 완공을 안 한 거고 시공사항에 또 문제점.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공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. 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상에 저희들이 이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이제 사용 허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. 50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 기반을 늘리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. 건물이 신축된 후 수개월째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김나우입니다.